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수급에 또 변동성을 줄지 하는 또 이슈가 될것 같은데 코스피 200 이제 정기 변경이 이제 6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6월 9일이니까요. 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편입되면 네, 선물과 옵션 거래에 따른 영향도 받기 때문에 네. 수급의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과 12월, 근데 이제 6월 9일에 정기 변경이 되는 거고 수시 변경이라는 것도 있죠. 가끔 뭐 대형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수시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의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 보면 예상 종목이죠. 네, 메리츠 화재와 일진아이솔루스, 뭐 케이카, SD바이오센서 네. 이런 종목들이 신규 편입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각각의 모멘텀들은 있는 종목들이죠. 메리츠 화재는 보험주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네. 또 받을 수 있고 일진아이솔루스는 수소 연료 탱크를 또 제작하는 업체니까 네. 나중에 신재생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도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풍산이라든지 뭐 부광약품, 넥센타이어 역시 실적 컨센서스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지 않은 네, 이런 종목들이 편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이 되게 되면 네, 공매도에 노출이 된다. 그렇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공매도가 두 분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한해서는 네. 공매도가 될 수 있고 지금 전면 공매도 재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신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 재개 시기를 아마 조율하긴 할 건데 그렇죠. 아직은 네. 언제일지는 모르고 지금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니까 이 지수에 포함이 되면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이번 정기 변경 좀 특징은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실적과 성장, 네, 이 두 가지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그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좀 바닥권에서도 잘 버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도 약간의 하방이 좀 튼튼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네. 마찬가지고 케이카도 요즘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상승 때문에 그렇죠. 신차를 받기도 네. 어렵고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성장 유망주 이런 쪽으로 신규 편입이 되는 게 뭐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시기 좀 담아야 될지 담아서 조금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네네. 요즘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이렇게라도 수익을 좀 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네, 네, 통계 자료를 봤는데 그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은 1개월 전에, 편입 1개월 전에 예상 종목을 투자했을 때 시장 수익률을 7% 정도 상회하는 성과를 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제 1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상 종목군들을 편입했을 때, 과거 20년 평균을 볼 때 평균 수익률 7% 상회, 이 부분이고요. 2개월 전에서 투자했을 때는 10%대 초과 수익이 있었고, 10일 전에 투자했을 때는 5%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기는 2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런데 네. 1개월 전에 매수하셨다고 늦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특징이 있는데 이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을 외국인들도 편입되기 전부터 삽니다. 특히 이제 편입일 12일 전부터 매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요. 네. 평균적으로 0.8% 정도 종목당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리츠와 케이카 이런 종목군들의 외국인 수급이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또 미리 담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미리 담아두시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네,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이제 편출 종목도 특징이 있겠죠. 편출 종목. 편출 그렇죠. 예상 종목 네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일 전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편출 예상 종목은 네네.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나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또 특징이 있어요. 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등을 했어요. 또 다시 반등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편출되면 네. 이제 공매도 대상에서 뭐 제외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악재가 실현됐으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편출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네. 네, 편출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수도. 됐을 때 매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편입, 편출 종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신규 편입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요즘 어려운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마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역사적으로 내기는 했지만 네. 또 항상 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편입되는 것은 주 모멘텀이 아니라 부 모멘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입 종목들을 봤더니 내가 이거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편입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지 편입 자체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자체적인 뭐 실적, 뭐 모멘텀, 뭐 차트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편입 종목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제일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편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에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어제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볼 때 매는 일단 먼저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을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PER이 한 7배 정도밖에는 안 되고 실손보험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렇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 개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따른 뭐 수익 개선 기대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보험주의 수익성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 메리츠 화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메리츠 화재 말고 또 하나 없을까요? 요 종목 중에서는 K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K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고차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사양 조정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가가 요즘에 좀 많이 내리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는 매력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현대차그룹에서 어쨌든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긴 합니다. 네. 이게 뛰어드는 시기가 약간 미뤄지면서 K카가 수혜주로 부각받고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중고차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K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